안녕하세요. 무엇이든 분석하는 남자 한계파랑키파랑입니다. 오늘은 성분잔차 그림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는데요. 이것은 이제 회귀 모형에 대한 어떤 이제 그래프의 일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적합값이랑 잔차를 합한 그런 그래프를 도출하는 그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한번 분석을 들어가 볼게요. 자, 분석에서 들어가시면요. 자, 여기 이제 회귀 분석이 있습니다. 회귀 분석에서 보시면 이제 컴포넌트 플러스 레지듀얼 플러스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성분잔차 뭐 그림이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것은 이제 패키지를 깔아야 나오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이걸 눌러 보실게요. 이렇게 누르면요, 이게 디펜던트 종속 변수랑 이제 독립 변수를 이제 9개까지 투입할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저는 이제 종속 변수는요 생명력으로 하겠고요. 자, 인디펜던트 독립 변수 같은 경우는 뭐 한 3개만 넣어 볼게요. 자, 힘, 민처, 지능, 이제 이렇게 세 개를 넣어볼 수 있도록 하겠고요. 자, 밑에 functions for 뭐 smoothing이라는 게 있습니다. 평화를 위한 함수다. 쉽게 말해서 커널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커널 함수를 설정하는 부분인데요. 가장 좀 이제 성능이 좀 좋은 이제 커널 함수 같은 경우는 에파네츠니코프라는 게 있거든요. 뭐 이건 되게 수학적으로 복잡하니까 설명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에파네츠니코프가 이제 가장 좀 이제 성능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다. 일단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이제 컴포넌트 레지듀얼 플롯 어떻게 도출이 되는지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좀 걸릴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좀 걸릴 수가 있는데요. 자, 어떤 식으로 나타난지 함께 살펴보면은요. 자, 이렇게 이제 컴포넌트 레지듀얼 플롯이라는 게 이제 독립 변수별로 이렇게 이제 세 개가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스케일업 플롯으로 나오죠. 자, 산점도 식으로 나오고 회귀선, 회귀선이랑 이제 빨간색이라는 것은 이제 아까 설정한 이제 에파네츠니코프 있죠. 이제 로스 펑션이라는 것은 국소 회귀 분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로컬리 자, 로스 펑션이라는 것은 국소 회귀 분석의 어떤 함수. 국소 회귀 분석에서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제 커널 함수, 이제 스무딩 평화라의 이제 개념이 적용된 그런 이제 평화라의 어떤 이제 함수를 사용한다. 이제 커널 함수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것이 이제 에파네츠니코프로 저는 설정을 했다. 그것이 이제 빨간색의 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스트렝스가 이제 어떤 이제 헬스 종속 변수에 가장 뭐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 같죠. 이렇게 해서 이제 어떤 적합과 시랑 잔차를 모두 합친 이런 이제 플롯이 이렇게 독립 변수로 도출이 될 수 있다. 여러분들은 이런 기능을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